전에 왜그 이상지기가 이제 스카이 70이 가지고 다른 건 아니라 이제 그 돈을 뭐 100억, 200억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걷고 다닌다. 예,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이죠, 그게.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스카이 72 골프장 입찰과 관련된 법정 분쟁 중에 전 현직 임직원 5명 불기소 처분됐죠? 네, 됐다가 최근에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떨어진 게 사실입니까? 네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스카이 72에 단전 단수했다가 이것도 혐의 없음 처리되었던 이 사건도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카이 72 관련 두건 모두 다 이게 대검과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그런 확률이 있는 겁니까?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스카이 72 측이 재판 기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 소송 그 아니, 전략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네네. 이두 건이 재기 수사 명령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얼마나 엉터리 입찰이고 특혜라고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낙찰받은 업체의 조건입니다. 낙찰받은 업체가 스카이 72두개 코스 중 하늘 코스 쪽에 영업 요율을 116%나 써서 입찰되었습니다. 사장님, 영업 요율이 116%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100억 벌면 얼마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116억을 납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네. 100억 벌면 공사에 116억을 낸다는 거는 이건 자선봉사단체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하늘 코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전체 72홀에 대한 계약이 자, 하나의 그 계약으로 되어 다음에 있기 때문에 사장님, 전체적으로는 예, 이득이 되어 사장님, 있습니다. 영업을 고의로 안 해서 이익이 제로라면 이 제로죠? 임대료 제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코미디입니다. 다시 화면 한번 봐주세요. 엉터리 입찰에 대해 이사회는 알고 있었고 또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이사회에서 구본환 전 사장께서 외부 용역과 법적 검토, 전부 협의 결과가 다 이미 나온 시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회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입찰을 밀어붙인 겁니다. 다시 한번 화면 봐주십시오. 이건 지금 녹취록인데요.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녹취록 직접 틀지는 못하고 제가 녹취록 문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입찰이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실세가 개입된 의혹이 있습니다. 전에 왜그 이상지기가 이제 스카이 72 가지고 다른 건 아니라 이제 그 돈을 뭐 100억, 200억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걷고 다닌다. 예,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이죠, 그게. 타이프 치면 이제 가는 거지, 뭐. 예. 하여튼, 너무, 이거는 다 드러났어요. 다 들어왔어요. 수치안이 왔는데 딱 들어갔어요. 예. 거기서 그 얘기가 딱 들리길래. 예, 맞다니까요. 예, 그래서, 없거든요. 지금 뭐 검사하고 없는 돈에 막, 이럴 거가 땡겼는데, 상장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스카이 72를 당기겠다고, 계약을 인천공항공단하고 했다 하는 게좀 밝힌 일이고, 시기를 할까요? 특징을 그러니까. 뉴스 백그라운드 없으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냐.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등의 발언이 확인이 됩니다. 사장님,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라고 생각됐습니까? 저는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1심하고 2심에서 이 네, 입찰은 유효하다는 부분이 사장님, 판결이 네, 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직이 스카이 72를 인수하려고 돈을 걷고 다니는 게 팩트라고 보이고 이 과정에 인국공 포함 권력의 뒷배경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녹취록대로 한다면. 사장님,
스카이 72 골프장 입찰과 낙찰 이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나 청와대 제2부속실 또는 이상직 전 의원 등과 만나거나 연락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제가 재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아니, 낙찰 이후. 사장님 허위로 말씀하시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락했다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하고 전임 장관님 간의를 말씀하십니까? 자, 위원장님, 이 녹취가 사실이라면 스카이 72 게이트입니다. 국토의 차원에서 검찰 고발과 수사 요청이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니, 재판 결과에 따라 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할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네. 지금 관제소나 레이더 착륙 유도시설 같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업무 지금 공사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관련해서 한국공항공사가 드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간 300억 내외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우리 영공을 통과할 때 항공사들로부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약 4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받죠. 여기서 얻는 사용료 금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간 600억, 700억 내외 되는... 그렇죠. 예, 이게 인천관공사까지 다 포함하면 꽤 많죠. 그렇습니다. 예. 한 2,300, 2,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님, 예, 좀 나와주십시오. 예. 공항공사가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 전액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수익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가 수익을 징수하는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만은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형평상 전혀 저는 맞지 않더라고 보이는데 이게 공사가 비용은 부담하고 돈은 국가가 가져가고 일부 그 공사에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지는 공감합니다만은 또 재정의 한계나 또 항해 안전시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 경제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공항들이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 감소로 재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항행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왜 그 이상직이가 이제 스카이 72 가지고 예. 다른 건 아니라 이제 그 돈을 뭐 100억, 200억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벗고 다닌다. 예,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죠, 그게. 잘 치면 이제 가는 거지, 뭐. 예. 하여튼, 뭐, 너무, 이거는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제가 숙제안이 왔는데 딱 잘랐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딱 들리길래. 예, 맞다니까. 예, 그래서, 없거든요. 지금 뭐, 검사장 없는 돈에 막, 이력서가 땡겼는데, 상장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스카이72를 당기겠다고, 계약을 인천공항공단하고 했다 하는 게 좀, 아래진 일이고, 시키기를 할까요? 그니까. 뒤에서 댓글을 한 거 없으면, 안 시켜놔요. 어떻게 될까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